오늘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곤 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 첫째는 회개해야 돼요. 뭐라고요? 고난을 이기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이 고난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꼭 회개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회개할 건 아닙니다. 근데 회개가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이 세 가지로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죠.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요셉은 13년, 17세에 팔려가서 30세에 청대, 13년 걸렸고 다윗은 15세에 기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30세에 유다의 왕이 됐으니 15년.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을 광야에서 무명인처럼 이렇게 또 지내게 되고.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10년 이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네? 근데 우리는 1년, 2년, 3년도 잘 못 잡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다림이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숙성의. 맛이 들려면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데 더도 벌써 됐냐 그러고 꺼내 먹으면 맛이 없죠 아직. 예. 예. 그래서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맛을 빨리 들게 만들지 맛이 천천히 들게 10년, 20년 걸려서 이렇게 하는가? 40년까지 가는가? 우리가 그만큼 약하고요. 넘어지기 쉽고요. 실수하고요.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20년, 30년 지나 보니까 이게 가짜였네.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고난이 모두가 다 하나님 준 것도 아니고요. 인간 스스로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사탄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 고난은 세 가지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 어떤 뜻이 있어서 주어지는 고난도 있고 사단이 그에게 막 핍박해서 고난을 주고 막 핍박을 하는 거죠. 막 신앙을 망가뜨리려고 사탄이 주는 고난도 있는 것이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로 말미암아 어려운 걸 고난. 예를 들어 우상 숭배에서 저주가 막 쏟아지고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인생이 안 풀리는 거죠. 그런 것은 우상 숭배를 그쳐야 되는 건데 회개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고난이 찾아올 때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해야 됩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고난이라고 해도 무조건 그냥 인내하면 된다 이게 아니죠. 끝에는 인내겠지만 처음에 고난은 고난이 딱 찾아오면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이것을 맨 처음에 물어야 돼요. 이걸 찾아봐야 되는 거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고난은 죄 없이 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죄된 욕망이 가득 차 있는 바울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불러낼 때부터 너는 고난이 있다고 그랬다고요. 바울은 하나님 쓰시려는 사람인데도 처음부터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볼까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고난이야.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자, 15절, 16절. 그의 사명을 줄 때부터, 부름 받을 때부터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고난의 길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고난의 길이.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이 고난의 길이 어떤 것은요 질병으로 옵니다. 질병으로. 어떤 걸로 온다고요? 질병으로. 질병이 죄를 범해서 질병이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죄를 범해서 오는 질병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은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려고 둔 질병도 있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인 거죠. 고린도후서 12장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이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일평생에 가시를 두었어요. 그 가시가 질병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18절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세 번 주께 간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9절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이런 그 질병으로 이렇게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일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물질로 그렇게 힘들어해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고난을요, 이 가족 때문에 일평생에 이것이 시험거리요. 이게 고난이에요. 죽을 때까지 눈을 못 감아. 제대로. 가족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망이 어떤 게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란의 욕망이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괜찮은데 그게 약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이거 위해서는 돈도 아깝지 않아. 이게 그냥 일평생에 그냥 뭐 자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단순하게 딱 이거다라고 딱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 계시고요.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력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으로 있어서 어째 잘못 나왔든지 귀신이,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글로 쓰려고 하는데 그가 나중에 넘어지게 되면 그를 다른 자리 다 실족하니까 그를 처음부터 고난을 줘가지고 그로 하여금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그에게 안배하는 경우도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안배하는 경우는 기도해봤자 쓸데없어요. 그 안 떠나요. 하나님이 안배했을 때는 기도해봤자 쓸데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내 죄, 내 욕망, 내 죄로 말미암아 무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다면 빨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면 되는 거지만 내 속에서 오는 욕망 때문에 그게 일어난 것은 이게 어려워. 이게 쉽지 않아요. 우상 숭배다. 그치면 되죠. 뭐 가지고. 안 그래요? 주대비 장례비 안 드리면 되지. 뭐 가지고. 가질 것이 아니네요. 이거 상당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예, 이게 실제로 적용하기는 가정에. 예? 다른 게 다 하는데 너만 안 하려고 그러냐. 이런 핍박이 믿는 자들의 핍박이 더 세요. 사실은. 어쨌든 뭐 이것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 죄다. 그러면은 끊어버리면 되죠. 뭐. 안 그렇습니까? 안 하면 되지 뭐. 그런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 돈, 물질을 추구하는 욕망,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 명예를 추구하는 욕망, 이런 욕망은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제일 쓰는 것이 돈과 명예와 음란이에요. 왜? 그것은 사탄 마귀가 없어도 지네들 속에서 계속 올라올 거니까. 그 인간의 내부에서 올라올 거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아주 큰 꿈이 있었어요. 가말리엘 문하세움으로 들어가서 최고의 당시의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말리엘을 뛰어넘는 그런 랍비가 되고려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어요. 공부도 뛰어나게 했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안 보고 썼어요. 안 보고 각주를 달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그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아 이게 공부만 잘해서 율법만 공부를 잘해서 내 태생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서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는 거예요. 뭐요? 대제사장이 잘 보여야 된다는 걸 알아는 거예요. 그래야 사내들은 공의의 회원이 되고 최고의 랍비라고 인정해 주는 거니까. 어떻게 이 정치가 들어가는 거지 그때부터. 그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뭘 좋아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 좋다. 이걸 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데 1인자가 누구예요? 바울이, 사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보여서 내가 최고의 꼭대기에 올라가라. 이 열망이 대단한 사람이죠. 율법도 최고로 되고 그 자리도 최고의 명예직을 자기가 얻으리라는 이런 욕망이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쓰려고 했을 때 이것이 그를 결국에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걸 아신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너에게는 아니다. 너에게는 사탄의 사자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사탄의 사자가 뭐예요? 사탄의 사자가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사탄의 사자. 귀신이 그에게 침투해서 그를 괴롭히도록 허락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귀신이 하나님 허락해서 이렇게 괴롭힘 정도는 됩니까? 그 정도 안 되죠? 그 정도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아하 그렇구나.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제가 처음에 답을 했는데요.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첫째,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찾아야 한다. 사단 마귀의 핍박인가? 내 속에서 오는 열망인가? 성경을 몰라서 무지해서 범한 범죄였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서 허락하심으로 나에게 나타난 것인가? 만약에 그가 자신의 범죄로만 모르고 범죄를 했다면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속에서 오는 열망은 죽을 때까지 이게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자기 자신의 처복종시킴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넣었기 때문에 계속 처복종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만약에 죄로 말미암아 된다면 죄는 회개하면 그냥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시는 그런 고난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은 없겠죠. 그런데 이 죄가 한 방에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한 번 회개하고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는데 이 죄된 욕망은 일평생의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끊었다고 칩시다. 또 하나, 사탄 마귀가 우리를 복음을 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구원 얻을 것 같으면 그를 못하게 여러 가지 요건으로 막 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핍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핍박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우선은 도망쳐라 그랬다고요. 뭐라고요? 핍박을 주면 사탄이 공격에 들어오면 도망쳐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다고 저녁마다 두들겨 패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 죽이시오.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목을 내놔 버릴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믿는 거 다른 건 아닌데 예수 믿다고 그렇게 그냥 막 핍박을 하는 거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요. 이혼해 버려요? 저는 옛날에요. 이혼 절대도 안 된다. 맞아 죽어라 그랬거든요, 저는. 예? 옛날에 상담하면은 맞아 죽으라 죽으시오 그냥 거기서.
당신은 그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낸 어? 선교사인데 그 핍박한다고 도망을 치려고 그래? 맞아 죽어! 그런 식으로 상담해 줬어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견딜만한 믿음의 분량이 있을 때 그런 거지. 진짜 죽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이혼시켜줘야 됩니다. 정병진 목사 그런 사람 이혼시키라고 했다더라. 그리고 소문내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도망치라 그랬다고요? 자, 22절, 23절 마태복음 10장 22절로 23절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았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핍박을 받아도요, 그 핍박을 받는 사람이 기도로서 이겨낼 수 있으면 견뎌야 돼. 이혼하지 말고 기도로서, 기도가 강한 사람이 있다고요. 기도가 기도가 강한 사람은 기도로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약한데 너무 핍박이 심하면 때로는 이렇게 피하도록 해주는 것도 방편의 하나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0절까지 15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도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너무 핍박이 심하면. 그러나 사탄이 주는 핍박은, 사탄이 주는 핍박은 시간에 한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견딜 수만 있다면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견딜 수만 있다. 근데 예전에는 저는 견뎌라! 순교해야지! 막 이렇게 강요했는데 기도의 분량이 안 차면은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땐 차라리 피하게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됩니다. 그런데 고난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그런 핍박의 고난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몇 사람을 죽인 감옥에 던져서 죽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특별한 경우입니다. 네, 특별한 경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에게 마귀가 고난을 줄 때도 있으나 너희가 10일 동안 받는다 이렇게 정해놨다고요.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께서 천년을 위해서 10일을 빼면 얼마 안 되지요. 잠시 잠깐이죠. 그래서 이 육체의 고통을 좀 마귀가 주는 고난은 길지 않다는 거. 그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 예. 그리고 마귀에 의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마귀가. 그런데 마귀도 죽이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망권세가 자기들 없을 뿐만 아니라 없는데도 죽이는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면 사망권세를 가지지 않는 자가 사망권세를 썼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가 되어서 자기가 마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단축이 돼요. 시간이. 그래서 내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한 사람을 괴롭혀서 그를 죽이게 되면 자기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자기가 왕노릇할 수 있는 기한이 단축돼서 마귀
지옥에 무조건이 들어갈 시간이 가까워진다는 알기 때문에 함부로 안 죽여요. 함부로 안 죽여. 마귀도 알아요. 그걸 잘 알아요. 자기의 때가 얼마 더 부족해 적어진다는 걸 아는 거죠. 왕노릇할 수 있는 기간이 적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그를 핍박해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몇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다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 기간은 잠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오는지를 잘 살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성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면 그걸 회개하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나옴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팔고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남편 죽고 자식 죽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게 회개죠.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할 때는 그때는 그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되고 묻고 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도록 살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계속 가야 될 것이며 사단이 주는 것이라 한다면 사단이 주는 것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주는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직접적으로 주면 귀신을 쫓아내볼 거니까 사람을 통하여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그때는 견뎌야 됩니다. 견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견뎌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을 잘 이기려면 먼저 이 생각을 딱 마음에 지녀야 돼요. 이 생각을 딱 고난이 딱 닥쳤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내 나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부터 온 거냐? 귀신 마귀로부터 온 거냐? 분별이 딱 되어지죠. 회개할 건 회개하죠. 다 준비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고난이 계속 있게 됐을 때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이겨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렇게 딱 하면은 고난도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요. 첫째,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첫 번째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고난이 어떤 원인지를 잘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다. 그러면은 고난을 겪는 만큼 영광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고난을 겪으면 됩니다.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은 고난의 분량만큼 영광으로 나에게 온다.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영광 받을 것도 없어요, 사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니까 하나님도 고난 안 배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고 있으니까 마귀도 못하게 고난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없다. 우리는 고난을 언제를 받든지 반드시 받게 돼 있다고요. 나중에 받든 처음 받든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주님을 진정으로 신하지 않 믿음이 확실히 그 사람 믿음이 있다는 게 보장이 안 돼요.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그 사람 믿음이 진짜인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받지 않으면 언젠가는 받게 된다고 이것을. 근데 지금은 아니요. 지금은 아니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하다가 돈 많이 더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다 끝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대산인과 교인은 처음부터 그런 고난이 닥쳐버린 거예요.
먼저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 그런 차이죠. 그런데 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네요. 자, 대산과 교인들이 두 부류 있어요. 유대인들 부류가 있었고 이방인 부류가 있었어요. 유대인 부류는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뭔 그들은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지 예수가 어떻게 하나? 여호와 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죠. 그 핍박은 자기 죄성에서 올라오는 핍박도 아니고 그건 뭐예요? 사단이 유대인들을 써서 사단의 회당이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단의 회당이다. 오히려. 그래 핍박하는 거잖아요. 이방인이었다가 대산이가 교인이 된 사람은 자기들의 부족신이 있었는데 그 부족신을 우상이라고 더 이상 안 섬기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것 때문에 또 핍박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 자기의 욕망 때문에 받는 핍박도 아니고 신앙을 지키는 핍박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으로 완전히 바뀌는 핍박이에요. 그런 핍박은.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또는 고난을 겪게 될 때에 죄로부터 오는 것이 회개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냐? 이 고난을 받는 것만큼 하나님이 언젠가 쓰시게 될 것이고 쓰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고난만큼 천국에서 영광으로 면류관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미리 알고 감사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누가 그런 말을 썼어요? 제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오래 겪은 사람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욥기서 23장을 읽어볼까요?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신앙이 정금같이 다듬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고난이 이렇게 그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고난이 내게 하나님이 안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고난은 내게 유익한 겁니다. 고난 되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유익한 이유는 뭐냐? 첫째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줘요. 항상 고난은 그겁니다. 뭐라고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내가 죄를 지었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잖아요. 고난을 찾게 되면 아프게 되거나 자식이 어렵게 되거나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다는 걸 아는 사람은 즉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게 합니다. 고난은. 겸손은 아니 고난은 나를 돌아보게 하고요.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유익한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고난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형통만 주세요. 나는 형통만 줘도 나는 감사합니다. 아, 이 사람은 안 돼요. 그렇게 해갖고 정금 같은 신앙이 안 돼요. 다듬어지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면 세상 말이 그냥 배에서 나오고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요. 함부로 말해서 사람을 정죄합니다.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 이해를 해줘요. 상대방을 기다려줄 줄 알아요. 근데 고난을 안 겪어본 사람은 막 뭐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알게 돼. 욥도 처음에는 고난을 겪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가 30년 이상을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여 무지한 말로 욥기 42장 보면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잘했다고 말했으니 내가 입을 닫겠습니다. 우리 얘기한다. 비로소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겸손해지는 거죠.
고난을 겪은 사람은 겸손함이 나옵니다. 겸손함이 나와요.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지 자랑으로 가득 차요. 가득 차.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오직 주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주님 나에게 고난을 안배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10년을 죄도 없는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다니며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13년을 그렇게 고난을 당했으니 나중에 형이 와도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먼저 나를 보낸 거예요. 형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형 식구들을 다 보살펴 줄 테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위에 윗절 한번 볼까요? 67절 시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착한 줄 알았더니 고난 당하고 나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내가 바뀌어졌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자, 고난은 유익한 겁니까? 무익한 겁니까? 고난이 오지 마! 나는 형통만 와! 막 이래. 형통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형통만 와서 하나님의 법을 못 기다려요. 내가 봤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요. 고난을 겪은 사람이 주여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이기려면 이 고난은 내게 유익하다. 이것을 내가 고난을 견딘 만큼 영광으로 내게 다가온다. 할렐루야. 이 생각을 다 마음에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난을 이기라는 이 생각을 가져야 돼. 그래도 힘들잖아요, 고난이. 아니, 그래요?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 저도 막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고난이 와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엎드려야 돼. 그래서 현재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자, 야고보서 5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 5장 야고보 5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은 첫째 말씀으로 이기는 방법이에요. 왜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고난은 견딘 만큼 영광이요 유익이다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나 너무 힘듭니다. 이 견디기는 힘들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주세요. 제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워도 주님만 끝까지 붙들게 해주세요.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약속했으니까
고난만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만큼 영광이 내게 다가온다. 고난의 분량만큼 면류관이 내게 쓰여질 것이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다가 두 번째는 현재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은 넘어져 버려요. 넘어져요. 그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내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야 그게 영광이지. 정말에 못 이기겠어. 만약에 포기해버렸다.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기도는 끝이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고난이 닥쳐오면 사람이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보면은 고난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옵니다. 아, 나 밥 먹기 뭐 사고 뭐 차 굴리고 다니고 뭐 내 여행 가고 음식 먹을 때 뭐 가는데 기도할 게 뭐가 있어? 기도할 게.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시험거리 온 것을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인생 시험거리가 와야 기도하거든. 시험거리가 없는데 사고 싶으면 사고, 놀러 가면 놀러 가, 먹고 싶으면 먹는데 뭐가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라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요, 그 사람이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임무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면은요 사고 터져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안 그런가요? 스스로 알아서 온 사람은 용한 사람이고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잘 없어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1960년대, 70년대 그렇게 사람이 텐트만 쳐도 막 와서 미어 터지게 된 거 뭐요? 60년대 남편 다 죽어가서 애들은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돼가지고 남편 다 전쟁 나가 죽었어요. 황폐화 되었어요. 땅은 없어요. 뭘 먹고 살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0년대, 70년대는 그냥 교회만 세워도 그냥 미어 터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자가용이 두 대 없는 집이, 한두 대 없는 집이 있나요? 저 애기 초등학생도 다 핸드폰 들고 다닌다, 세상이 됐어요, 지금은. 유치원생도 타고 다니는데, 다 타고 다닌다. 지금 그런, 없으면 전화하면 되고, 뭐가 불편하냐, 이 말이에요. 뭔 일 있으면은, 고소하고, 자기가 뭐 하면 피켓 들으면 또 다 해줘, 들어줘.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그러니까 기도할 일이 없다고, 기도할 일이. 저처럼 오직 순수한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믿는 자들이 핍박해서 저는 기도할 일이 많아요. 내가 순수한 말씀을 안 전하고요, 적당한 목사였으면은 아무도 나에게 핍박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난 있는 그대로 전해버리거든. 있는 그대로. 신학자가 뭐라 얘기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떤 것은 심지어 바울이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이 원칙이다 나 얘기해버리잖아요. 바울의 말은 성령의 감동이고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인데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똑같이 맞는 말, 충돌되는 말이 있으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이런 목사가 많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 입고 와서 얘기하는 말씀은 보혈의 글씨예요. 검정색 글씨가 아니라고. 다르는 거예요. 변치 않는 확고부동한. 바울은 임박한 환란에서 시집가지 마라, 결혼시키지 마라, 부모한테 막 그랬다고요. 잘못됐어요. 나중에 잘못됐어요. 자기가 고쳐요. 사람의 말이니까. 바울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틀리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은 성령의 영감성을 부인한다는가 뭘 한다는가 또 뭐 핍박이 와요. 근데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지. 있는 그대로 바울의 말하고 예수님 말씀 충돌되면은 예수님 말씀 원칙 보조적인 것으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냥 요즘 시대에 핍박 받을 일이 없는데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다고 믿는 자들도 핍박이 있고요,
또한 동성애 이런 거 반대한다고 이제 정부로부터도 핍박이 올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정부로부터도 나중에 핍박이 올 거예요. 내가 아직 핍박이 안 할 때 지금 해야지. 할렐루야. 지금 해놔야지. 나중에 그때 하면은 한 번 하면 3천만 원 벌금. 누가 뒤에 와서 저기서 와서 지금 녹음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딱 그 녹음하고 있다가 딱 가서 법정에 제출해 보면 뭐 애누리 없죠 뭐. 그때는 인터넷도 못 올립니다. 이제는 그 법이 딱 제정된 후로의 것은 법으로 저촉이 돼 버리니까.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관계없겠지만 지금 많이 해놔야 돼. 할렐루야. 참 많이 해서 인터넷 다 있어야 돼. 그래야만 나중에 아 이게 진실이었구나, 이게 진리였구나 깨닫는 자도 오겠죠.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고난은 견디면 견딜수록 영광스러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말씀을 믿고 그러나 현재 어려우니까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기게 도와주세요. 고난도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한 구절만 읽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읽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까지 아니하면 안 죽어요. 안 죽어. 죽고 싶어도. 고난 당해도 안 죽는다니까요. 고난당해도 안 죽으면 괜찮잖아요. 죽으려고 하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께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선에 팔리는까지 주관하시고 그 하나가 땅에 떨어진까지 다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려면 그가 죽을 때 되어서야 죽게 순교 현장으로 가게 하시지 피하게 길을 다 만드시는 거예요. 다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죠. 빨간 글씨.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말씀을 견고히 붙들으시고 이것은 하늘이 두쪽나도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냐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그걸 마음에 가지시고 그러다 힘드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나를 돌아보게 되고